민원인을 상대하던 여성 공무원이 폭행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체납 차량 단속이나 지원금 관련 문제로 불만을 품고 찾아와서 담당 여성 공무원 뺨을 때리며 화풀이하는 식이었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경남 거제시청 세무과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 공무원에게 불만 섞인 목소리로 뭔가를 따집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공무원과 청경까지 나섭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갑자기 여성 공무원의 뺨을 때립니다. 순식간에 폭행을 당한 여성 공무원은 얼굴을 감싸쥐고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폭행을 휘두른 민원인은 32살 A씨. 세무과 공무원인 55살 여성 계장을 때린 것입니다.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번호판 압수 예고장을 놓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보닛이 훼손됐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체납 차량 단속은 우리 세무과의 고유 업무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서 지난 2일에도 경남 창원시에서 40대 남성이 여성 공무원을 때려 실신하게 하는 등 이 민원인에 의한 폭행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해 불구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